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에서 철도국장, 항공정책실장, 교통물류실장, 그리고 차관을 역임했던 손명수입니다. 네, 저는 전남 완도의 노화도라는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섬에서 9남매 중 5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가수를 꿈꾼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고시에 합격하면서 공직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국토교통부에서 30년을 근무했습니다. 도로, 철도, 항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OSJD라고 국제철도기구가 있는데 북한에서 계속 반대를 해가지고 가입을 못했어요. 키르기스탄에서 그때 회의가 있었는데 2018년입니다. 그때 이제 남북이 분위기가 좋았을 때예요. 판문점 회담하고 했을 때. 극적으로 찬성을 해가지고 가입을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철도사에서는 획기적인 큰 의미가 있는 일이었는데 가장 큰 의미가 물류가 획기적으로 달라집니다. 지금은 우리가 유럽에 가려면 대부분 배로 수송을 해야 됩니다. 근데 철도로 가게 되면 거의 2주가 단축이 됩니다. 그리고 훨씬 싸죠. 정책은 누구나 할 수는 있겠지만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교통산업은 획기적인 전환기에 있습니다. GTX, 철도 지하화 문제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자율자동차, UAM 등 새로운 교통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효율적인 교통 인프라의 구축은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발전과 경제발전으로 직결됩니다. 손명수 차관님은 뛰어난 학식과 더불어 강력한 추진력과 능력을 겸비한 우리나라 최고의 교통 전문가입니다. 또한 소통과 친화력이 뛰어난 아주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을 바탕으로 국가와 지역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실 분으로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저는 소통과 공감,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을 장점으로 생각합니다. 교통 인프라 전문가로서 국민들의 출퇴근길이 편안해질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